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도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친구 할인 코드도 넣어 줄 테니까 영상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면 아래에 할인 코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온 뷰티템과 패션 아이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요즘에 제가 헤어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요즘 머릿결이 정말 너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여서 그래서 얼마 전에 미용실 가서 클리닉도 했는데 클리닉이 이게 너무 상해서 뭐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달그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좀 머릿결 관리를 잘 해보기 위해서 이거는 그라펜의 시카 논 워시 헤어팩인데 닦아내지 않는 에센스처럼 사용하는 헤어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젖은 모발에 머리를 감고 나서 말리기 전에 젖은 상태에서 모발을 중심으로 발라준 다음 드라이를 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세번 정도 써봤는데 에센스 타입보다는 좀더 이렇게 끈적 한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더, 점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끈적임이 조금 있는 이런 제형입니다. 젖은 상태에서 바르고 말려주면은 끈적임은 전혀 없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마른 모발에 바르면 이제 아무래도 떡진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발라주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모발을 코팅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그런 좀 특이한 헤어 제품이랑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라펜에서 구경하다가 이것도 같이 샀는데 이거는 볼륨 파우더 픽서예요. 밑에 파우더가 들어있는 헤어 픽서인데 그리고 밑에 이게 잘 섞이도록 볼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으면 소리도 나면서 이렇게 섞입니다. 저는 요 앞머리 쪽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볼륨감이 좀 없는 편인데 지금 뿌려볼까 봐요. 제가 지금 옷을 하도 입고 벗고 해가지고 머리가 엄청 눌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뿌려볼게요. 스프레이보다는 좀덜 굳는 느낌이고 그렇더라고요. 스프레이 뿌렸을 때좀 그런 막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말린 다음 이렇게 내려주면 아까보다 볼륨이 좀 생겼나요? 근데 이것도 살짝 뻣뻣해지긴 하는데 스프레이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이쪽도 한번 뿌려볼게요. 근데 이게 떡지지 않는다고 써 있었는데 저는 조금 뭉치거든요? 제가 사용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문질러주라고 써 있네요, 근데. 바르고 문질러줘야 되나 봐요. 약간 파우더가 퍼지게? 퍼질 수 있게? 아, 그리고 이게 성분이 두피 탈모 예방을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피 보호도 되고 헤어 고정도 되는 일석이조의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떡이 지는 것 같은데 더 뿌려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탈모 완화용으로도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에 딱 뿌리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앞머리에 뿌려주면 이게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립스틱을 샀는데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컬러예요. 이거는 화사 모델이라서 좀 유명해진 인가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세미매트 립스틱 허그미랑 러브미 텐더라는 색상을 구매했어요. 차분한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이건 허그미라는 색상이고요. 이거를 제가 넓게 베이스로 깔아줬어요. 이런 약간 MLBB에서 약간 핑크 쪽에 가까운 톤다운 핑크 색상 생각하시면 되고
런미텐더는 이런 좀더 다크한 에멜비비 컬러거든요. 벽돌색 이런 색이에요.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은 요거 두개 사시면 딱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발랐는데 엄청 예쁘죠? 그리고 이게 매트 제형인데 이렇게 막 각질 부각도 없고 되게 가벼워요. 가격도 엄청 싸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기 것도 사봤는데요. 이거는 하루마다라는 이거는 하루마다 트리플 밸런스 모닝 클렌징 패드라고 해서 아침에 솔직히 저는 세수를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가볍게 세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렌징 패드예요. 저는 열매가 들어있는데 이제 클렌징 워터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그냥 닦아줘도 노폐물을 제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 안타까운 점은 이걸 사용을 하고 물 세안을 한번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로만 그냥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물 세안을 하는 게 살짝 아쉬운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짠 이렇게 거의 볼을 다 감쌀 수 있을 정도로 큰데 이게 앞뒤면이 구분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구분이 저도 잘안 가는데 약간 더 텍스처 같은 게 있는 면 쪽이 있고 그리고 엄청 부드러운 극세사 같은 면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극세사면으로 얼굴을 닦아준 다음 천연 순면 쪽으로 피부결을 정돈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하늘색이지? 이게 하늘색인가? 이 약간 텍스처 있는 이 느낌이 클렌징 제품이 묻어있는 쪽인가 봐요. 그래서 이쪽 약간 하늘빛이 약간 섞여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닦아주고 뒷면으로 마무리를 해준 다음 물 세안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놀러 갈 때나 그럴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하루마다 마린 텐셀 어드밴스드 모이스처 시너지 마스크. 마스크팩인데 10개가 들어있는 마스크팩이고요. 그냥 요즘에 좀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마스크팩을 좀더 쟁여놓을까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천연 텐셀 시트라는 천연 나무 펄프 소재로 만든 친환경 시트라고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해봐서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액도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팩 쓰고 나서 옆에다가 이거 놨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막 여기에 물이 엄청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마스크팩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고이 접어서 이따 화장을 지우고 해야겠어요. 하루마다 바이오 스쿠알란 엑스트라 하이드레이팅 시너지 마스크라고 돼 있어서 보습이랑 영양이 되는 그런 마스크팩이고요. 이거는 하루마다 바이오 카멜리아 인텐시브 리프팅 시너지 마스크라고 해서 탄력과 영양을 주는 마스크팩입니다. 이 하루마다 브랜드 제품 자체가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연 마스크팩이라고 해요. 이 5매짜리는 약간 하이드로겔 같은 느낌의 바이오 셀룰로스 시트라고 해서 하이드로겔과 천 재질 중간 단계 같은 그런 팩이고요. 코코넛을 발효시켜 만든 100% 천연 소재 시트. 둘다 천연 소재인데 이게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사용해보니까 보습감도 괜찮고 이 밀착이 엄청 잘 돼요. 또 하나는 요건데요. 나이팅게일 헤어 스타일링 브러쉬 시트. 이거는 이제 빗에다가 이거 시트를 끼워서 빗어주면은 머리가 푸석푸석했던 머리도 엄청 찰랑찰랑한 느낌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열면 일단 요렇게 지퍼백에 들어있는 시트가 있고요. 10장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로맨틱 플라워 향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빗에다가 한번 끼워볼 건데 이게 끼워질지 모르겠어요. 좀 촘촘한 빗이라서 이렇게 시트가 들어있고요. 한 장만 꺼내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가 한 장인 것 같아요. 윤광과 컬링. 컬을 탱탱하게 살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래요. 약간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져 있어요.
빗에 한번 제가 끼워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끼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빗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머리 상태는 약간 제가 너무 건조된 상태에서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약간 정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빗어볼게요. 이게 좀 적셔져 있는 시트라서 머리가 떡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에센스 같은 게 묻어서 약간 윤기가 생기긴 하네요. 약간 뭉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없어질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좀 부시시할 때 빗어주면 좋을 것 같은 시트네요. 지금 저의 부시시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매우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설픈 것 같긴 한데, 이 부시시했던 건 굉장히 차분해지긴 했는데, 여기에 있는 리뷰처럼 순식간에 볼륨 있게 바뀌진 않네요. 이건 좀더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부분이 좀 오히려 컬이 풀리는 느낌인데? 정돈되고 촉촉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향기가 덤으로 생깁니다. 솔직히 향은 제 스타일은 아닌데 엄청 꽃향에 파우더리한 향이 살짝 섞인 그런 향이에요. 휙 해서 버리면 됩니다. 패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처음으로 제가 입고 있는 제품 프리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프랑켄노모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렇게 엄청 루즈핏한 그런 옷이고요. 아이보리 컬러라서 뭔가 좀더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하얀 북극곰 같은 느낌이랄까? 시보리가 이렇게 손목이랑 이렇게 밑에 쪽에도 달려 있어서 네, 바람을 좀더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귀여운 것 같아요, 옷이. 이 뭐랄까, 이 벙벙한 느낌이 귀여워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귀엽지 않나요? 그냥 추리닝에 입어도 예쁘고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초겨울, 늦가을에 잘 입을 만한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서울 스토어에 있는 브랜드들은 사은품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거는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주셨습니다. 그냥 일반 블랙 마스크고요. 이렇게 생긴 마스크입니다. 약간 코랑 입 쪽이 튀어나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패션으로는 또 제가 패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는 블랙 컬러를 보여드렸잖아요. 노스페이스 패딩. 네, 이번에는 화이트 패딩입니다. 저의 뭐 로망 같은 패딩이었어요. 흰색 패딩. 요거는 널디 제품이고요. 로즈핏으로 나온 남녀 공용 패딩이라고 해서 사이즈를 엄청 엄청 고민했어요. 저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M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 후기를 엄청 검색을 해봤더니 여자분들 대부분이 S를 사면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하다가 그냥 S로 구매를 했는데 M 샀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좀더 벙벙한 막 이런 루즈핏을 원하시는 분들은 M 사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키가 160이거든요. 기장감은 괜찮았고 막 그렇게 생각보다 루즈한 느낌은 덜 들었어요. 저는 이거 S를 사도 크다 막 이런 말이 많아서 엄청 막 이제 막 이런 핏일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퓨어하고 깨끗한 화이트 컬러. 그리고 굉장히 뭔가 포근한 느낌이에요, 입었을 때. 이게 막 주머니나 이런 목 부분 닿는 부분, 그 안감, 주머니 안감 이런 부분이 다 스웨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이러면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이걸 꺼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조금 그 오리털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런 냄새가 조금 나요. 좀 때타는 게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겨울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화이트 컬러.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한쪽은 지퍼로 돼 있고 한쪽은 그냥 뚫려 있는 네, 양쪽에 다 안주머니가 있는 네, 이런 세심한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밑단은 역시 롱패딩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미트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머니도 이렇게
지퍼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진 그런 패딩인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은 흰색과 검정색을 번갈아 입어가면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벤트로 널딥 롱패딩을 사면 트랙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잘못 왔나 이랬는데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트랙 팬츠였는데 저도 팬츠가 더 좋긴 한데 소진이 돼서 트랙탑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가격이 9만원이더라고요. 트랙탑이. 그래서 패딩을 하나 샀는데 거의 9만원을 번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블랙 컬러 트랙탑인데 뭔가 패턴이 그려져 있는데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밧줄이 이렇게 엮인 듯한 그런 패턴이 들어가서 블랙인데 엄청 화려한 느낌이 드는 트랙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가볍고 얇아서 그냥 가볍게 입기 되게 좋은 그런 것 같고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써 있는 거 보니까 패딩 사이즈랑 같은 사이즈로 나간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왜 확인을 못했는지 청바지를 보여드릴게요. 청바지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판도라핏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처음에 사고 싶었던 바지는 빈티지 무슨 바지였거든요. 그 옷이 딱 제가 사려는 사이즈가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다른 아이를 찾아보다가 오리지널 라인이었나? 그런 바지였는데 저는 좀 미디가 긴 타입을 좋아해요. 아무래도 키가 작고 짧기 때문에 미디가 긴 바지를 좋아하는데 얘는 좀 긴 편이에요, 엄청. 이거는 미디가 29cm인 것 같아요. 네, 29cm. 그래서 좀 긴 편에 속하는 이 뭐랄까 통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통이 좀 넓은 편의 그런 옷이라서 약간 체형 커버에도 괜찮은 바지고요. 근데 모델 언니가 입은 컷에는 분명히 입었을 때 복숭아뼈가 보였는데 제가 입으면 복숭아뼈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단 정도 이렇게 접어서 입었더니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이 중간에 너무 이렇게 넓어서 약간 뚱뚱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이렇게 거울을 보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완전 타이트한 바지보다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허리를 딱 잡아줘서 그런지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브랜드 다른 바지도 그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그 빈티지 데님을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저는 27 사이즈 정도 입는 편인데 M 사이즈를 구매하니까 딱 맞았어요. 옆에 이렇게 라인에 판도라 핏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는 블라우스, 벨벳 블라우스인데요. 이번에 또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또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요거를 보고 예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블랙이랑 네이비가 있었는데 블랙은 뭔가 벨벳의 블랙까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네이비로 선택을 했는데 약간 초록빛 느낌도 살짝 도는 네이비예요. 벨벳 옷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좀 굉장히 좀 도톰하고 무거운 편이었는데 얘는 엄청 가벼워가지고 약간 입었을 때 무거운 느낌이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입는 다른 옷은 엄청 무겁고 그거 하나만 입으면 실내에서 좀 덥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얇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비침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가 비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마인데요. 약간 요런 뱀피 같은 느낌의 치마를 한 번쯤은 사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엄청 가벼워요. 같은 브랜드였나? 요거는 이제 얀 제품인데 네, 패턴이 되게 예뻐요. 근데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재질인데도 좀 부담스럽지 않는 정도로 딱 예쁘게 반짝이는 느낌? 적당한 반짝이는 느낌. 그냥 좀 깔끔한 블랙이나 화이트 탑에 요거 하나만 딱 매치해줘도 포인트 되고 그럴 옷인 것 같아요. 저는 가죽 자켓이 몇 개 있긴 한데 루즈핏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즈핏 자켓을 한번 사볼까 해서 구매했는데 요거는 레이디 볼륨이라는 제품이고 루즈핏 자켓이
두 개가 있었어요. 원이 있고 투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죽 느낌이 다른가? 고민하다가 그냥 원조를 사자 해서 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이게 디테일이 많아서 무게감은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무광 재질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페이크 레더기 때문에 광이 오히려 많이 돌면은 좀 비닐 입은 것 같은 산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무광 소재가 더 나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브라운 톤 자켓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좀 엄청 포멀한 느낌? 체크가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인데 어디 그냥 차려입고 가야 될 때 그냥 이것만 딱 걸쳐줘도 괜찮은? 보통 체크 보면은 색깔이 여러 개로 겹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한 톤으로만 돼 있어서 더 깔끔한 체크 느낌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는데 약간 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올드하고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자켓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간중간 친구 할인 코드를 넣어놨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기다가 친구 할인 코드 알려드릴게요. 친구 할인 코드를 쓰셔서 꼭 할인 받으시고요. 다른 쿠폰들이랑 막 이렇게 하면은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라며 저의 할인 코드를 많이 많이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